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난하게 사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그의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랐습니다. 양반이기는 하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이 녹록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삭바느질이나 동네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바르고 효심이 깊어 어머니는 아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며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아들은 어느 정도 자라자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에는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그동안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일만 하던 어머니는 결국 병에 걸려 몸져 눕게 되었고 의원은 어머니가 한 계절을 넘기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총각은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보자 평생 자신을 위해 힘들게 일만 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할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동안 고민을 하던 총각은 어머니의 평생 소원이 산천유람인 것을 떠올리고 더 늦기 전에 어머니께 세상 구경을 시켜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총각은 기력이 없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어머니를 지게에 앉히고 기약 없는 유람길에 올랐습니다. 비록 병든 몸으로 아들의 지게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이었지만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두 모자는 발길 닿는 대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고갯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기 시작해 사방이 어둑어둑해지자 바삐 아랫마을로 내려가려 했는데 총각은 갑작스레 볼일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어차피 산길이라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어 총각은 어머니가 올라탄 지게를 잠시 나무에 기대 놓고 조금 떨어진 수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장옷을 쓴 처녀가 급히 고갯길을 지나다가 지게를 보지 못해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지게 위에 있던 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나뒹굴어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처녀와 하인들은 급작스런 상황에 당황하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달려온 총각은 겨우 숨만 붙어있는 어머니를 보고 대경실색하였습니다. 처녀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일단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 의원을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총각은 다시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셨고 처녀는 자신의 장옷으로 지게를 덮어 총각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을의 어느 대갓집으로 들어선 처녀는 급히 총각의 어머니를 방에 뉘어놓고 의원을 부르려고 했는데 고갯길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총각은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처녀 집에서는 옆마을 가까운 친척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던 딸이 느닷없이 총각과 노파를 데려오자 당황스러워했는데 그 와중에 노파가 죽었다고 하니 모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집 대감은 딸을 불러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았는데 명백히 딸의 실수로 노파가 죽게 된 것이라 난감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부잣집 무남동녀로 귀하디 귀하게 자란 딸이 졸지에 사람을 죽이게 된 꼴이라 자칫 관아의 고발이라도 하면 옥살이를 면치 못할 것 같아 참담하기만 했습니다. 대감은 총각에게 먼저 사죄를 하고 어떻게든 사정을 해서라도 딸이 관아에 끌려가는 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총각은 산천 유람을 나섰던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변을 당한 것 같아 자책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오래 사실 수는 없다 해도
이렇듯 허망하게 보내니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총각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르기를 기다렸다가 그를 불러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총각은 자신의 사연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대감에게 말하였습니다. 또 처녀의 실수를 원망하기보다 어머니께 마지막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더 마음 아파하였습니다. 그 상황이라면 고발을 빌미로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을 법한데 총각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감은 총각에게 딸의 실수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차피 고향을 떠나왔으니 자신의 집에 머물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을 모시고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도 제대로 된 맷자리조차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 총각은 대감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대감은 양지 바르고 좋은 맷자리를 잡아주며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었고 총각은 대감집에 머물며 3년 동안 염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총각을 지켜보던 대감은 그를 사위로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잣집 외동딸이라 재산만 보고 혼담을 넣는 사람들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심성이 착하고 울고든 총각에게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총각이 3년상을 마치자 대감은 그를 사위로 맞아들였고 글공부에 다시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대감은 사위를 보며 그의 효심에서 시작된 유람으로 안사도는 직에 위해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지만 그로 인한 인연 덕분에 사위의 인생이 바뀌었으니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직의 위가 명당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아들의 입신양명을 위해 기도하던 생전 어머니의 바람대로 사위는 몇 년 후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고 장인 장모를 친부모처럼 모시고 어머니께 다하지 못한 효도를 하며 섬겼다고 합니다.